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의 첫날,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하죠. 76주년 국군의 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실패했고, 또 실패했고, 또다시 실패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성공한 이유다. 마이클 조던. 어제 감사 스마일이 고향에 다녀왔는데, 문득 저희 어머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20대 때 감사 스마일, 너는 너무 잘나서, 그리고 또 너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만심이 가득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20대 때제 모습은 정말 거칠 것도 없었고, 정말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 지나고 이제 50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제가 있는데,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제가 20대 때 가졌던 그 자신감과 열정을 50대 때 가져갈 것이고요. 또 20대 때 가졌던 그런 자만심과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요.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감스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송을 갖다 할수 있도록 다짐을 또 했습니다. 아무튼 감스님들도 오늘 10월 1일, 뭐 임시 공휴일이라서 쉬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패한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꾸준하게 그런 것들 해오게 되면, 작은 성공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정말 지난주, 28일부터 29일까지는 바쁘게 세미나를 갔다 다녀왔고요. 또 어제는 고향에서 또 어머님과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어젯밤 늦게 올라왔습니다. 빠숑님하고 최근에 정말 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갖다 했었던 게 없었는데, 또 제가 또 고민 사항을 갖다 빠숑님께 또 여쭤보고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양한성 시루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인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또 제가 깜짝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내집 마련 왜 해야 합니까? 아니, 노골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희루님의 그런 인사이트는, 저보다 더 뛰어나고, 또 상당히 배울 게 많다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드리면서, 혹시라도 오늘 못 보신 분들은,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내집 마련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조금,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꼭 방송 시청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제 방송을 지방분들은 안 보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순천에 계신 또 저의 또 애청자분이 또 어제, 아니 그제죠? 9월 29일 날 광주 세미나도 참석한 것을 또 보면서 놀랬고요.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양일간 걸쳐가지고 또 참석하시는 또 빠세님들을 보면서,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너무 많고, 또 없는 분들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감스님들 만이라도 항상 부동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방송은, 정말 좀 일자리 교통망 신축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제가 세미나 가는 길에 했었는데, 제가 이런 방송은 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방송을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빠숑님께서 정말 오프라인 때 찍어주셨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오셔가지고 직접 들으시면 더 좋겠지만, 사정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다뭐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 빠숑님의 그런 2025년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 관련해가지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 이야기 드렸으니까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신우님을 갖다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물론 저희가 600명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같은 반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고 다니면서 이제 봤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좋았던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종종 감수님들께 신우님과 이런 인사이트를 교류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루님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가 용기를 냈는데요. 앨리스 허님의 명함도 제가 받고 제가 왜 고양시는 왜안 찍어주세요라고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 앨리스 허님께 또 고양시 관련해 가지고도 좋은 정보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들과 이제 감사스마일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영광스러웠고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때 강연자들 그런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들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같이 사진도 안 찍었는데 제 친구 덕분에 사진도 같이 찍고 또 명함도 교환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감수님들께 전해드립니다. 30대 부모님 도움 플러스 풀대출 연결해서 인서울 신축 아파트 매매했는데 매매 당시 금액으로 현재는 인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도 힘들다는 사실에 매번 놀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풀대출로 인해가지고 해외여행도 못 나가고 있지만 집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며 실거래가가 갱신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10년 된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자가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는 정말 1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내면의 든든함과 탄탄한 안정감을 느끼니 어떤 거에 가치를 둬야 할지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전세 빨리 끝내고 조금은 무리해서 자가 실현하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네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20대 때내집 마련을 할지 30대 때내집 마련을 해야 되나 40대 때내집 마련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년 된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자가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는 정말 1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감사 스마일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10년이 넘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제 그제 또 제가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고향에도 다녀왔는데 풀대출 그다음에 영끌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영끌까지는 제가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풀대출 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집값이 비싸가지고 못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제가 본론으로 또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놓쳤고 올 초에 하려고 했는데 또 놓쳤어요. 이러다가 또올 가을 놓치고 이제 올 겨울 지나서 내년에 내집 마련을 갖다가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끌러의 삶이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전세가, 월세가 그 가격에 앞으로 쭉 10년, 20년을 살수 있다라고 하면 집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월세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돈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간 묶인 전세금의 가치가 돌려받을 땐 형편없어진다. 또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다. 무주택자의 삶은 지옥이다라고 이제 이뭐 웹툰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자를 내게 되면 집은 남지만 월세를 내면 가난이 남는다. 이 이야기를 오늘 감스님들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시루님께서 광주광역시 오프라인 세미나 후기를 갖다 올려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 후에 피드백을 갖다 받아보니까 유튜브로 보던 것과 오프라인에서 듣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시장 분위기와 실제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튜브의 컨텐츠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렇게 둘로 나누고 둘의 조회수를 비교해 보면 부정적인 컨텐츠 조회수가 4배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심리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회수에 목을 매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컨텐츠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뉘앙스의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컨텐츠를 자주 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게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심리적인 위안도 잠시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뭐 정말 이치고의 김기현 대표에게도 제가 정말 그렇게 강하게 질의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 현장에 15년 있었고, 시루님은 2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시루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광주광역시 처음에 2000년대 분양가 2억대였는데, 그때도 비싸다. 5천만 원만 싸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년이 지나서 3억대 되니까 또 그때도 비싸다. 이제 5억대 되니까 그때도 비싸다. 지금 이제 광주광역시 분양가는 보니까 7억대더라고요. 근데 우리 광역시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5억대 분양가, 뭐 6억대, 뭐 4억대 분양가도 있었거든요. 다들 하는 얘기가 비싸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장안카이브 유보라가 끝이고 아테라 자이로 해가지고 이제 6억대 분양가는 아마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광주광역시보다 고양시가 집값이 더 쌉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거기는 광역시고 고양시보다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착하다. 그런데 하는 얘기는 다들 비싸다. 그런데 이 비싸다는 이야기는요, 50년 전에도 비싸다 그랬고, 30년 전에도 비싸다 그랬고, 10년 전에도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만약에 내가 좋은 부동산이 있다. 만약에 쌀때 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람이 심리가, 부동산은 정말 심리가 작용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인사이트가 또 이렇게 부동산 공부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정말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지만 좋은 것을 싸게 살수 있다. 이것이 투자의 본질이다. 오늘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빠쇼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오늘 감사 스마일이 정말 오늘의 핵심 주제, 본론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고 자산을 증대하고 싶고 그리고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보다 투자를 잘해서 정말 일확천금을 갖다가 노리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히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여러 뭐 투자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이라든지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또 부동산이고, 또 감스님들께 저는 부동산을 적극 추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도 중요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좋은 것을 싸게 살 수는 있다. 라는 원칙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걸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자 스마일이 오늘 제목하고도 이거, 제목으로 이걸 할 건데, 정말 우리는 싸고 좋은 것을 갖다가 아니면 좋지만 싼 것을 갖다 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좋은 것을 싸게 살수 있는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좋은 것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을 비싸게 사고요. 또싼 것도 비싸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렴한 매물이 항상 좋은 기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싸게 나온 부동산에는 다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흔히는 그 이유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빠슈님께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 드렸는데 첫 번째가 입지, 두 번째가 상품, 세 번째가 가격인데 입지 상품 가격 이세 가지를 갖다 고르는 데 있어서 역세권 대단지 신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교통망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일자리가 확충되는 지역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을 갖다가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싼 매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는 무조건 저렴한 매물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가격에 숨겨진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후배가 몇 년 전 외곽 지역에 저렴한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현재까지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라든지 싼 물건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싸게 사는 법, 가치 투자와 부동산인데요. 반대로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시 말해가지고 부동산 인사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후배는 서울 외곽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를 저평가되시기에 매수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서 노후된 상태였지만 인근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매수를 결정했어요. 몇 년 후 그 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런 후배는 이제 가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부동산을 싸게 구매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온다.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기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생깁니다. 특히 경제 위기라든지 특정 지역의 단기적인 부정적 이슈,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고 이때가 바로 기회이다. 2009년도에 감자스마일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최근에는 2021년, 2022년을 지나면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확실한 시장이 있었고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시장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 집 마련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을 때 빠쇼님의 아시는 형님은 그때 과감하게 또 매수를 결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15년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관심 갖고 막 살려고 할 때는 그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고 남들이 안 살려고 할 때는 그때는 매수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약간 주춤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GTX-A 서울 운정중앙역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범운전이 본격적으로 11월달 그 다음에 12월 28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통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관심 받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엊그제 이제 제가 보니까 다산 신도시도 지금 신고가가 뭐 갱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석 명절 지나고 바로 다산을 갔던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라. 이거 정말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시장의 감정적 흐름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는 과도하게 낙관적이 되어서 고가에 매수하게 되고 또 하락장에서는 또 공포에 휩싸여서 급하게 매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온라인 칼럼니스트 중 한 명이 2021년 부동산 시장 과열기 때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려 했는데 주변의 상승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고 그분께서는 이제 좀 남들이 관심 받지 않았을 때 작년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적정한 가격에 좋은 매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남들 관심 갖지 않고 남들이 가격이 올랐을 때 막 가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었다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규제라든지 또 이런 뭐 대출 규제라든지 정부 정책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것 정말 가능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되어 있지 않고 내 인사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정말 정말 힘들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 관리와 분산 투자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도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위험 관리도 또 분산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중 한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한 결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방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또 줄였고 특정 지역에 가격 하락이 있어도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파쇼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은 지방 부동산 투자도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감시님들 중에서 내가 지방 투자에 관심을 좀 갖고 하겠다라는 분들까지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서울 수도권으로 1주택을 갖다 했다라고 하면 2주택도 서울 수도권에서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만약 고양시다라고 해서 고양시에 똑같은 지역에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경기 남부에 이제 또 분산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갖다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부동산 투자의 본질, 좋은 것을 싸게 사라. 감사 스마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가치 있는 자산을 적정 가격 이하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감자스마일도 부끄럽지만 15년 동안 부동산 현장에 있고 투자를 여러 번 해왔지만 이걸 갖다 볼수 있는 눈이 없어서 좋은 것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좋은 것을 갖다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서 그래서 빠쇼님의 책이라든지 빠쇼님의 오프라인 강의를 정말 빠뜨리지 않고 제가 청강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고 또그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또 후기로 해가지고 제가 메모해서 또 감스님들께 멤버십 회원분들께 그런 것들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투자의 성공은 단순히 가격이 싼 부동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면서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가치라든지 또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갖다 하실 것을 또 저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준비한 세미나가 또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렇게 투자해야 합니다라는 10월 20일 날 윤재희님과 풀펭님, 펄벌님이 또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감자스마일은 윤재희 연구원님의 그런 인사이트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2026년에 지금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를 정말 이 윤재희 연구원님께서 꼬집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10월 20일 날 빠쇼님의 오프라인 강의를 참석을 할 거니까 감스님들 중에서 2025년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인사이트를 조금 더 깊고 넓게 가져가실 분들은 꼭 스마트튜브 오프라인 세미나 시청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관련해 가지고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던 분들께 그런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스마일 TV 멤버십을 갖다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100분께는 정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1대1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다 해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시루님이라든지 빠쇼님이라든지 앨리서님께도 물어봐서라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갈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을 갖다 싸게 싸고 좋은 것을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싸고 좋은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왜 그걸 못할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인사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발 감스님들만이라도 싸고 좋은 걸 갖다가 하지 마시고 싸고 좋은 것을 갖다 해 나가야 되겠지만 좋은 것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감스를 통해 가지고 꼭 아시기를 갖다가
응원하고 소망드립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오늘 좀 다소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아무튼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 인사이트는 꾸준하게 본인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갈아타기 때문에라도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정말 부동산 공부를 갖다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감스님들 모두가 1주택자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이 될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스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꼭 월요일 같은데 10월의 첫날 좀 다소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감스님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죠.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